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요번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달라고 했었던 용병킬러 조크화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크화는 주로 2010년도에 날뛰었던 날강도인데요. 이놈도 이놈만이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크화는 이제껏 다뤄왔던 짱쥔, 빨보산 등 날강도와는 다르게 미얀마에서 용병으로 있었던 전문 킬러입니다. 그 작전 능력과 사격 능력은 전문 훈련받은 프로였었고, 중국으로 귀국한 조크화는 11명을 죽이면서 거액의 현금들을 챙겼었는데요. 그러면 보통 날강도들 같았으면 이러한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겠죠. 뭐 고급 호텔에서 이쁘디 이쁜 모델들을 껴안고 맨날 사내지미를 시켜서 먹었겠는데요. 또 그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날강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조크화 이놈은 아니랍니다. 이놈은 거의 맨날 산속에서 이 산소 아니면 자연 동굴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무덤 곁에서 밥을 먹고 이 무덤에서 척 지랭겨 잠을 자고 또 가끔씩은 여관에서 씻고 그러는 거죠. 하여 이 조크화한테는 냉혈 동문이라는 별명도 있었답니다. 이러한 생활 조건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돈은 많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왜서 굳이 날강도의 길을 걸었을까요? 네, 이놈의 이야기 또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976년 2월 6일에 태어난 조크화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그냥 씁쓸했답니다. 그한테는 배다른 두 형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르다 보니 이 조크화는 동네 부기였다고 합니다. 배다른 두 형은 맨날 조크화를 괴롭혔으며 조금만 어쩌게 되면 이 다짜고짜 주먹부터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조크화는 이 어렸을 때부터 어둡고 쌀쌀맞은 성격을 소유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도 이 두 명이 배다른 형은 멈출 줄을 몰랐고 더더욱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크화가 11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혼자 뛰어놀던 조크화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막 뛰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그의 두 배다른 형은 지금 자신들이 밥을 와짜와짜 먹으면서 그 조크화의 눈치를 살피는 거였답니다. 네, 그 조크화의 밥상 위에는 한 그릇이 있었는데 이 그릇 위에는 나무로 된 용기가 거꾸로 덮여져 있었답니다. 딱 봐도 이거는 요 두 명의 형이 뭔가 꿍꿍이를 버리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 그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조크화는 용기를 내어서 이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용기 뚜껑을 열었답니다. 어? 근데 이거 뭐야? 개네? 그 그릇 위에는 살아있는 개 한 마리가 이 손을 떡떡 짚으면서 올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하하하 하고 곁에 두 배다른 형은 깔깔 웃어댔답니다. 아이고야, 놀랬다야. 뭐요? 고작 개였니? 뭐 이런 걸 갖고는 조크화는 오히려 피식 웃더니 두 팔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살아있는 개를 그냥 툭툭 끊어서는 이 후루후루룩 하고 빨아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응? 그러자 그의 두 형은 멍해서 그냥 그러한 조크화를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이 개를 찜으로 안 하고 생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거 저는 처음으로 들었었는데요. 조크화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크화의 나이 16살이 되자 이제 슬슬 독립해도 될 나이가 되었답니다. 하여 그는 대뜸 이러한 구질구질한 집구석을 떠나서 멀리 멀리로 갔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힘께나 썼던 조크화는 힘을 쓰는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모래 공사장에서 이 삽으로 모래를 퍼 담고 또 그 모래 주머니를 들어서 이 차량에다가 싣는 그러한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된 노동은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뭐 그냥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이 고된 노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크화는 아주 제대로 된 이 탄탄한 두 팔 힘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이놈이 총잡이로 되는데 기초를 닦아주게 되었답니다. 팔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권총을 팡 하고 쏘게 되면 이 총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 조준하는데 영향을 주잖아요. 하지만 조크화는 이 두 팔 힘이 빵빵하여서 권총을 쏠 때 아주 제대로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나중에
중에 이 용병까지 다녀온 저우크화는 얼 헤드샷이라고 불리웠답니다. 총을 그냥 쏘기만 하면 헤드샷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도 나중의 얘기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어 1991년이 되었습니다. 이해 저우크화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거리로 떠돌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9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딱히 할 일이 없었던 저우크화는 혼자서 산속에서 빈둥빈둥 거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요 송이버섯을 볼 수 있겠는가 해서였죠. 요 송이버섯은 따기만 하면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팡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게 뭐야? 난생 처음 총소리를 듣게 된 저우크화는 그냥 화들짝 놀랐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며 뛰었고 왠지 모를 희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제껏 사는 게 따분하고 재미없기만 했었던 그는 처음으로 뭔가에 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어 그는 이 총소리가 났던 곳으로 막 달려가 봅니다. 근데 와, 저게 뭐야? 겁나게 멋있네. 글쎄 그곳에는 한 사냥꾼이 이 엽총을 쫙 조준하고는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진짜 총을 보게 된 저우크화는 뻑이 갔답니다. 대뜸 그 사냥꾼한테로 이 달려가서는 자, 죄송한데 혹시 이 총을 좀 만져봐도 될까요? 저 이러한 진짜 총은 처음 봐서요 라고 애원하는 거였답니다. 뭐? 내 총을 만져보겠다고? 네, 그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총을 맡기겠나요? 단칼이 안 된다고 하자 자,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 구경을 좀 해도 될까요? 그 총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그래요. 에? 그러자 뭐 그만한 건 괜찮겠죠. 그렇게 저우크화는 오랜 하루 동안 그 사냥꾼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가 사냥을 하는 걸 구경을 했다는데요. 그 사냥꾼이 이 엽총을 척 빼돌고 조준을 하다가 팡 하고 쏘는 모습은 그렇게도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거다 이거! 이제껏 사는데 별 흥미를 못 느낀 저우크화는 그제야 자신이 좋아하는 걸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팡팡 하는 총소리였죠. 총소리만 듣게 되면 왠지 피가 거꾸로 쏴 하고 쏟아지는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놈은 그 총소리 완전 반해버린 거죠.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흘렀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답니다. 저우크화는 그 사냥꾼한테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매우 아쉬워하면서 이별을 했었다는데요. 이 사냥꾼도 잡아온 야생토끼 몇 마리와 이 엽총을 척 메고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사냥꾼이 뒤에는 저우크화 이 총소리에 미친놈이 조용조용하게 추적하고 있었답니다. 이놈은 그렇게 이 살금살금 사냥꾼이 뒤를 쫓아서 그의 집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사냥꾼이 집 맞은편에 숨어서 아예 둥지를 틀고 있었다는데요. 그는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그 사냥꾼 집을 노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꼬박 지키고 있으니 드디어 사냥꾼이 집에서 나오더랍니다. 에? 자세히 보니 이 사냥꾼은 빈몸으로 나왔으며 그러자 저 집안에 엽총이 있는 게 틀림없겠죠. 오케이, 요 저우크화는 조용조용 집안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엿 뒤지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집을 뒤져대자 드디어 꿈에도 그리고 그렸던 네, 그 사냥꾼이 엽총을 척 찾아냈답니다. 그러자 저우크화 이놈은 아주 괴성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엽총에 푹 빠져갖고는 지금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다는 것도 까맣게 잊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총을 만지게 되자 정확한 작동 방법도 모르잖아요. 하여 전에 영화에서 봤던 대로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요 어떻게 쏠 수 있나 연구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탄약을 넣고는 이 찰칵 장전까지 하고는 어디다 쏴보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을 발견하고는 그쪽에 대고 팡 하고 쏴봤답니다.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인간이란 동물들은 참으로 어디에 빠져들게 되면 헤아려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멸망하게 되죠.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친 사람들, 여자에 빠져서 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또 저우크화 이놈처럼 총소리에 미쳐서 인생을 망치는 놈들도 있답니다. 이놈은 지금 도둑질하러 온 것도 잠시 잊고는 그 집안 곳곳을 향해
팡팡팡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쏴댔답니다. 그 집안에서 무려 10방이나 쏜 조커화는 그제야 만족이 됐던지 이 탄약들을 다 가방에다 넣고는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각에 곁에 집에서는 다들 일하러 나가겠죠. 네, 그 총을 10번이나 쏘았는데 조용하게 신고도 안 한 걸 봐서는요. 그렇게 바깥으로 나온 이놈은 옆 총을 뭐 뭐로 가리지도 않고 그대로 촥 당당하게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뭐 담력이 크다기보다는 무식하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그 시절에 이렇게 엽총을 당당하게 메고 다녀도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때까지 조크화는 아직 세상을 몰랐으니 그랬던 거랍니다. 그 엽총을 촥 메고서 이 담배를 꼬아 물고 다니는 조크화를 보자 말주민들은 그냥 멍해졌답니다. 야, 저놈 저거 뭐야? 어? 뭐기에 저리도 당당하야?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 이어 경찰들은 대뜸 그곳으로 뛰어갔답니다. 헐, 어이, 너 뭐냐? 어? 너 그 등 뒤에다 메고 다니는 게 뭐 나무 막대기인가 하니? 자, 총기 허가증 있으면 빨리 내놔봐라. 에? 총기 허가증이요?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조크화는 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조크화의 총을 빼앗으려고 슬슬 가까이 갑니다. 너네 뭐야? 어? 왜 내 총을 빼앗으려 하는 건데? 조크화는 자신이 옆 총을 꽉 잡고는 이 경찰들과 티격태격하면서 놓아주지를 않았답니다. 네, 뭔 도둑질한 옆 총을 갖고 이 정도로 할까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답니다. 경찰 두 명이 이 힘을 합쳐서 옆 총을 빼앗아 보려고 했지만 네, 그 조크화의 엄청난 악력으로 끄떡 없었답니다. 뭐야, 둘이 알되니? 이어 또 한 명이 경찰이 달라붙자 조크화는 워낙 두 명을 내동댕이 치면서 하늘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헐, 지금 이놈은 감히 경찰들 앞에서 경고 사격을 한 거였죠. 만약 이때 못된 경찰이었다면 조크화 이놈 그대로 총에 맞아 죽겠죠. 하지만 그때의 경찰들은 아니었답니다. 이어 네 명의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겨우 이놈이 옆 총을 빼앗았다는데요. 하지만 이때 조크화 왁 하고 괴성을 지르더니 그 경찰 4명은 물리치고 그대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절이 경찰들은 왜 이리도 약해 빠졌을까요? 이어 도망쳐 나온 이놈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니네가 뭔데 내 옆총을 빼앗는데? 어? 뭐 경찰들이면 다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납득이 안 된 조크화는 벌떡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놈은 경찰서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는데요. 그러면 뭐 설마 경찰서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랍니다. 정면으로 쳐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려고 했었답니다. 네, 이 무식한 게 이렇게 무서운 거랍니다, 여러분.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조크화는 그렇게 당당하게 쳐들어갑니다. 여기 책임자 누구야? 빨랑빨랑 나와서 내한테서 빼앗아간 내 엽총 당장 내놔라 이놈들아. 알면 내 이곳 경찰서를 다 부숴버릴 테네. 뭐?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본 경찰들은 어이가 없었겠죠. 헐, 그차던 이놈을 놓쳐서 우리 위쪽에서 겁나 야단 맞았거든? 근데 너 지금 너발로 찾아왔니? 잘 걸려들었다 이놈아. 경찰들은 우르르 하고 몰려들어서는 조크화를 냉큼 제압하게 됩니다. 결국 무서울 게 없이 날뛰던 이놈은 2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에? 네, 나 엽총 찾으러 왔는데 왜 꼭 이렇게 감옥살이까지 해야 되겠니? 네, 그때까지 조크화는 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 이렇게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감옥에 들어가서야 좀 배우게 되었다는데요. 이러니 조크화가 전에 집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감옥에서 2년 동안 썩으면서 조크화는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제일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 포함되었었죠. 이러이러한 건 법을 어기는 행동이고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를 그제야 배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옥 종합대학다웠죠. 그러면 이렇게 법률 지식을 잘 배운 조크화는 왜서 그래도 범죄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